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한 휴게소의 식당에서 주문한 김치찌개에서 김치 심지가 10개 가까이 나왔다는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올린 글쓴이는 배추 끄트머리가 가득 들어있는 김치찌개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에서 주문한 김치찌개에 김치 심지가 너무 많다고 생각하고 뒤적거렸더니 심지가 10개가량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몇 개는 이미 먹었는데 민원은 어디에 넣어야 하냐고 호소했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심지만 긁어모아 끓인 것 같다, 김치 심지찌개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